너 잡스가 뭐 해주고 갔냐? 저희 대학교 미국인데 앞에 한식집이 하나 있어요. 뭐 팔았어요? 김치찌개, 짜장면, 김치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뉴.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애들 나물을 잘 안 먹어. 그러고 보니까 외국 고추장은 좀 느끼하다던데. 어? 우리나라 비야? 난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거 거의 다 느끼하냐 그런 했었거든. 와, 혐오 발언. 느끼하다네. 안 느끼하다니까요? 이거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혐오! 혐오 발언이야! 형 오늘 갤럭시 S15 사신분한테 전화드리고 이 시기에 지금 핸드폰을 산다고? 홍보 아닙니까? 이게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S10이요? 아니요, 11이요. 저는 갤럭시 안 써가지고요. 아니 아이폰 왜 써요? 쓰레기잖아요. 돈딴딴 도단딴 돈따딴 돈딴딴 도단딴 돈따딴.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아이폰 4S 때 끝났어요. 아 빡빡이! 솔직히 그 한 손을 딱 감기는 딱 그때 아이폰이 이제 최고였고 그 이후 아이폰은 쓰레기예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갤럭시 왜 쓰냐고! 아이폰을 쓰는 이유 그럼 말씀해 보시죠. 이뻐요. 갤럭시도 이뻐요. 그래가지고는 뒤에 이 미니멀 디자인. 갤럭시 베젤 극혐. 아니 억까지 마시고 진짜 팩트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이폰을 제가 쓴 이유, 모든 제 정보는 아이클라우드에 있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쓰든 애플워치로 사진을 찍든 맥북으로 뭘 작업해서 네. 드라이브에 올리던 네. 전 다 어디서든 인터넷이 없어도 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데서 작업을 하세요 근데? 때로는 하죠. 언제요? 비행기. 비행기? 네. 비행기 탈 일은 뭐예요? 지하철? 지하철에서 작업을 한다고요? 의자 앉아가지고 맥북 켜가지고 막 해요 그거에서? 네. 언제요?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잖아요. 갤럭시 왜 써요? 솔직히 말해서 갤럭시 이거 하나로 얘기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아이폰도 호환이 돼서 카카오페이로 하면 돼요. 뭐가 달라요? 삼성. 지금 돼요? 네. 아니 QR? 아니요? QR 아니에요. 보시면 결제하면 QR이잖아 명충아. 여튼 되잖아! 근데 요새는 연동이 다 돼요, PC에까지. 아이클라우드 꼭 쓸 필요 없어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게 공유가 된대. 근데 이거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 다 된다니까요. 나도 애플 쓰는데. 아, 저도 인정해요. 삼성페이 좀 부럽긴 해. 근데 외국 가면 삼성페이 못 쓰. 미국에서 삼페 되던데. 삼페 돼? 미국에서 그러면 뭐 비자카드 뭐 따로 뭐. 아, 여기다 등록하면 되는구나. 여권 돼요? 여권이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회의를 나가게 자, 아이폰은 네. 님도 모르는 거죠 지금. 아이폰은 홈이 깔끔해요. 저도 깔끔해요.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장단점이 옛날에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폰의 장점이 갤럭시에도 있어요. 아! 카메라가 썩창이에요. 카메라 화질이 더 좋아요. 아 그죠? 화질이 좋은데 감성이 없어요. 셀카 찍으면 피부도 무슨 뭉개져가지고 우리 아빠 갤럭시 쓰는데 우리 아빠 애플 쓰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야, 뭐야. 렉이 안 걸려요. 이것도 안 걸려요 요새. 그 옛날 말이라니까. 내가 지금 이거 1년 반인가 2년째 쓰고 있는데 렉이 없어요. 아 사진은 인정하세요. 근데 사진은 감성적으로 찍히는 건 인정할게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이제 뭐 정신승리 하시는 거예요. 전 사진 제일 중요해요. 뭔 소리야? 찍잖아요 근데. 저 엄청 많지. 난 카메라 때문에 사는 거야? 아니 카메라 때문에 사는 거면 핸드폰을 말고 카메라를 사세요. 카메라로 전화 못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왜 사요? 둘 다. 그 가운데 아이폰. 님 그거 없잖아요. 왜요? 인물 모드. 라이브 포커스 있어요. 있다고? 아 따라쟁이들. 요번에 이제 나오는 갤럭시 있잖아요. 1억 화소가 넘어요. 1억 화소 넘으면 뭐 그걸로 영화 찍을 건가? 팽방하는데 모공 아주 다 보이고 여드름 사이로 벌레 시리 있어요? 시리 말고 그 친구 있어요. 빅스빈가? 돼요? 불러봐요. 껐어요. 저 아이폰 쓸 때도 시리 안 불렀어요. 시리야! 너도 꺼놨네. 아니요? 애플은 주인 목소리만 있어. 아 해봐요 그러니까. 시리야! 오오오오. 너 방금 뭐 버튼 누르면 사야겠네. 다시 해봐. 내가 들어줄게. 시리야! 오오오! 시리야! 오 빡빡이 아웃. 그냥 아이폰 쓰면 뭔가 있어 보이고 어? 갤럭시 쓰면 정확합니다. 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국산차 타냐 외제차 타냐. 안드로이드 해킹을 왜 당해? 저 해킹 당한 적이 없는데. 오픈 소스라서. 열려있는 뭐 소스예요? 코딩할 때 나오는 소스인데 네. 약간 타르타르 소스 같은 거. 가벼운? 느끼한? 그치 약간. 뭔 소리야 이게. 코드를 다 공유해뒀대. 너 채팅창 그만 보고 얘기해. 삼성 클라우드 해킹 당했었대. 언제요? 알아요. 아이폰 해킹 당했었다고? 옛날에 뉴스 떴었어. 아 그거는 나도 아는데 일부러 애플에서 노이즈 마케팅. 해킹을 노이즈 마케팅. 네. 어 뭐야 애플이 해킹? 와 씨 써봐야겠는데 이러고. 인간적인 폰이었네.
아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아이폰 쓰면은 이것저것 자잘자잘한 그런 불편함이 많아요. 인정? 네. 님 에어팟 써봤어요? 에어팟 있어요 저 아직. 그러니까요 에어팟 쓰잖아요. 저는 그 에어팟 핸드폰으로 안 써요. 뭘로 쓰는데요? 맥북하고 아이폰. 맥북 어디 건데요? 맥북 애플 거예요. 에어팟 어디 거예요? 애플 거예요. 하 참나. 저는요 애플을 까는 게 아니에요. 아이폰을 까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니요 컨텐츠 뽑아야 되니까 애플 까시.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은 갤럭시야. 아니 나는 모토롤라. 애플이 좋은 이유 페이스 아이디 홍채하고 페이스 다 있대. 갤럭시 여기 좋은 점 이거 뒤에 갖다 대면 핸드폰 켜지. 저희도 있었어요 홈버튼 지문하면 열리는 거. 그거 두 손으로 써야 되잖아. 이게 뭐가 편해. 개편했는데? 아니 홈버튼이 더 편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안 잡는 사람도 많잖아요. 핸드폰 보통 이렇게 잡지 그래도. 전 이렇게 잡는데요? 따봉이에요? 이렇게 잡지 않냐 보통? 아니요 저 아빠도 이렇게 잡는데요? 아이폰 폭발 사고 아닌데 이거 할 말 있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은 갤럭시도 있어요. 갤럭시 노트 비행기 못 갖고 들어갑니다. 폭탄인 줄 알고. 그 옛날 거잖아요. 그거. 아이폰은 언제 터졌었어요 근데? 아니 야 시리즈마다 한 번씩 터진대. 그건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뭔 놈의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많아. 터지면 대신 신제품을 줄 걸? 소리 날라가는데 뭐가 중요해 그게 지금. 아 그게 이쁘게 터져. 뭐가? 막 빵이 아니라 뻥뻥 뻥뻥뻥 이렇게. 어 뭐야 터졌다. 어 씨, 당첨? 메시지가 와 애플에서 Your phone has been cracked. 미친놈이네 이거. 너 잡스가 뭐 해주는 거 아니야?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가야 하면서 터지네. 사실 아이폰은 데이터 무료화를 스타트 했다는 것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똑똑한 시청자분 데이터 무료화를 스타트했다고? 네. 데이터 무료화가 어떤 의미죠 근데? 아이클라우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데이터 저 물 좀 떠올게요. 근데 아이폰 요즘에도 겨울잠 잘 자나? 아 맞아 이거 물어보고 싶었다. 야 야 겨울잠 자냐? 야 추우면 전원 꺼져 이거 혹시? 언제 쪽 얘기야? 아케바카라고? 아니 얘가 개 같은 거 샀네 그러면. 핸드폰이 뽀키뽀키야 무슨. 그게 재밌는 거라니까? 뭐가 기계마다 다른 인간성을 준 거잖아 스티브 잡스가. 에어팟 GT 버즈. 버즈 개구리입니다. 논리적으로 깔게요. 첫 번째 디자인 누가 봐도 에어팟 벗겼고 개구려요. 아 벗기지 않았죠 그냥 동그랗잖아 걔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호환 개구리입니다. 에어팟은 삼성이랑 되게 만들었는데 버즈도 아이폰이랑 되나? 쟤들 알고 말하는 거 맞아? 되죠? 그거는 확실히 좋은 점입니다. 에어팟은 별로 까고 싶진 않아. 아 까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뭐요? 가격.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좀 비싸. 에어팟 하나 까자면 주머니 넣고 다니면 개 같은 게 너무 많이 붙어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인정해주세요. 터치감은 애플을 못 이겨요. 근데 그것도 약간 옛날 말인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확실히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해봐요. 아! 아이 뭐해? 아! 솔직히 비싸잖아. 당황했어. 갤럭시 인터페이스 지저분해서 못 쓰겠음. 사람마다 좀 약간 다른 거지. 나처럼 깔끔하게 쓰는 사람 얼마나 깔끔하게 쓰는데. 당신 깔끔한 건 머리통밖에 없죠? 어디 아! 에어드랍도 있는 게 깔끔한 아! 아 에어드랍은 인정이다. 에어드랍 있어요? 아, 에어드랍은 인정이다. 지금에서. 아, 에어드랍도 없는 게 왜 까부냐고. 나는 지금 아이폰을 까는 거지. 애플끼리 그 연동을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이폰도 뭐, 에어드랍 되니까 아이폰이죠. 에어드랍은 기능은 좋은 거지. 오케이. 아 근데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있어요? 아이폰 손 갤럭시 8. 야 아이폰이 좀 적긴 해 근데. 야 갤럭시 화력발. 아이폰 이제 안 쓴다니까. 자 여기서 팩트 하나 들어갑니다. 네. 묵직하게 맞을 준비 됐어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 예술 90%가 아이폰 씁니다. 너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 변역으로 뛰시는 분. 응. 네. 누구요? 저희 아빠요. 또? 저희 할아버지, 삼촌, 고모, 사촌형, 사촌동생. 뭐 하시는 분들인데? 다 예술 집안. 예술 예를 들면? 화가. 근데 솔직히 예술은 고정관념이 있어. 정신 차려. 아 근데 솔직히 LG 디스플레이 쓴다고 LG 거 안 쓰잖아요 님들. LG폰 누가 써? 있긴 있지 당연히. LG폰 손 있어? 미안합니다. 나도 LG 좋아해. 다음 돈을 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이폰 쓰지. 아, 돈 있으면 아이폰을 쓴다고? 가격 또이또이에요. 아니 애초에 돈을 더 주면서 핸드폰을 쓰려는 생각은 뭐지? 요새는 싸게 살 생각을 하지? 그게 감성이지. 뭐가 감성을 많이 쓴다?